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라. 죄인을 의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지요. 불의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하면 불의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죄된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이런 비아냥을 받았지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군에. 그때 당시 사회학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교제를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리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죄된 삶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자기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의 인격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생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몸에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전생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과 생명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가? 또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 힘이 없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인, 좋은 말이지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숨이 콱 막혀옵니다. 내가 과연 의로운가? 도덕적인 완전으로서의 의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보면서 죄인이 뭐고 의인이 뭔가가 아주 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산 바람 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바람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죠? 그로 인해서 해산과 수고의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겠습니까?
아기를 낳는 출산 과정에서 아주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게 저주겠습니까? 저주의 자식들을 그러면 여러분 출산하십니까? 여러분 노동하는데 많이 힘들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벌로 아담이 힘들게 노동하다가 결국은 육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저주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소중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저주입니까? 도대체 저주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어느 날인가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린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문을 열어봤을 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학교 성적이 아주 많이 평균 때보다 안 좋아졌을 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관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부담이 됩니다. 엄마가 주술을 가지고 공부방에 들어오는데 그 노크 소리가 구차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뭔가 이상신호가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기 실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었죠. 어둠이라는 옷은 자기 내면의 더러움과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감추기에 가장 적절한 옷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옷으로 치장해도 그러나 그 내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걸어오셨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 아담에 오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근데 왜 그게 두렵습니까? 반가워야죠. 아이고, 금방 깜박 잘못했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고 두려움을 갖고 왔는가?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이상신호가 온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하나님과 통한 사람, 언제 어느 때 주의 음성을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두근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동산 가운데 건지는 발걸음 소리, 심장의 호동 소리와 맷박 소리를 느끼며 그분의 호흡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라고 마음을 활짝 열으며 얼굴에 미소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죄인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시골골 죄와 잘못을 따진다면 사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는 것은 바리새인 이상의 율법 수준을 갖춘 제자들로 양산하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복음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근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말씀이 그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양심이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주의종들이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의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의인된 자들이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알게 모르게 총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돕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빨가벗겨진 내면 상태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낀다면, 그래서 어두운 그늘 속에 자기 자신을 숨는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자리를 떠나서 죄인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고 그 열매입니다. 통산나무 음침한 그늘 사이에 숨은 자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쁘면서 숨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떳떳하지 못한 것, 당당하지 못한 것, 뭔가 이상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는 이미 낙인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정죄하기 전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해서 두려운 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화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망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상당히 어울린다라고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는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태도 우리 주님 만날 자격이 있고 주님만 만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라. 구원받으라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피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 죄요 저주다고 말씀드렸지요. 죄인은 이처럼 빛이요 생명 대신 그분을 피하여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내리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사실 세금을 거둔다는 것보다도 갈취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그것도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세무 공무원들의 파티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리들은 친 로마파 매국노이자 직분을 남용해서 합법적으로 부정 축제하는 아주 더러운 상종 못할 것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그 어떤 죄인보다도 제일 혐오스러운 죄인. 그래서 세리함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백성들은 죄인인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리의 마태를 불렀습니다. 다른 성경은 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내 가슴이 설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마태는 너무 신이 나고 기분 좋아서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걷다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거두다 보니까 그 살림은 나름대로 중상층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죄인의 집에 세금 뜯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창녀를 비롯해서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이 딱 좋습니다. 죄인들끼리 놀고 있네. 이런 죄인들이 어울려서 엉키고 돌아가는 파티에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인 바리새인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랍비오 선생이라는 자가 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중심된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된 자를 정죄치 않고 꾸짖지 않고 죄인을 불러 의롭다라고 그 신분을 바꿔준다는 말씀입니다. 병자는 꼭 병원이 필요한 것이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이처럼 죄도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즘도 여러분 죄라는 병을 고치는 전문기관이 여러분 주위에 손만 뻗으면 잡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바로 죄를 없애는 전문병원입니다. 이런 기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관이고 우리 삶에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꼭 필요한 소중한 고마운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준 선물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라는 병을 깨끗하게 없애서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도처에 흩어진 주의 종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죄는 병입니다. 분명 병입니다. 병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병, 불체병, 치료 불가한 병입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이끄는 병입니다. 암 말기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이 죽을 병. 이 죽을 병은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 자기 소중한 사랑한 가족들 모두 죽게 합니다. 큰 병 한번 걸려보세요. 가족들 모두 다 길바닥으로 내앉게 합니다. 모두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 죄의 병은 다른 병까지 불러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혈루병 든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분이 한 12년 동안 하혈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 4일 하혈해도 불편한데 한 달 내내 365일 12년 내내 피가 멈추지 않고 슬리퍼 발가락 사이로 마른 피, 굳은 피가 뒤엉겨져 있습니다. 창피해서 마을회관에도 못 가고 마실도 못 가고 친정댁에 다녀오기도 창피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엄두가 없습니다. 그가 오히려 외출하는 것은 마음을 정해놓고 한 번씩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사들을 12년 동안 찾아보면서 그의 경제는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경제 파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한 가족 모두를 다 힘들게 합니다. 다 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니콜 죄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은 아니지만은 죄를 없이 하는 분이 병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여성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는 민감한 여성으로 직감했습니다. 하혈이 멈췄네. 금방 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단번에 예수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됐죠.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죄를 짓다 보면 그것과 연쇄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병은 이런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또 다른 죄인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혹시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분은 아니 계십니까? 누가 이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누가 우리를 고쳐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그때는 가난한 자들 모두 도매금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병을 고치러 오셨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 죽은 영혼, 병든 자, 상처 입은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죄인들을 고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누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백성으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갖다 주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는 놀림을 그분은 감수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 원동력은 하늘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보시며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그 어떤 제사, 천천만만의 수양, 숫소를 바치는 번제보다, 나는 그 어떤 예배보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불쌍히 여기주라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제일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또 이 긍휼이라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경제 파탄, 그 어떤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달퍼 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모두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 계시고 앞에 계십니다. 심지어 죽어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도 무덤문을 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에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작은 자들의 전도인의 쪽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 지하실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날로 다 완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원으로서 오늘도 병든 자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뒀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담한테 가셔서 아담과 계속 깊은 교제를 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적자라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 고쳐주시려고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물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추적하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쉽게 만나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인정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긍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모한다고 한번 지금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오.
내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나는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 다가가기에는 당신은 내게는 너무 머나먼 당신이라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너무 오래 쉬어서 당신은 너무 멀리 있군요. 하지만은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순식간에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때부터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영적 선배,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 신비한 능력의 첫 번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용서만이 자기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여러분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한 죄악을 잊어버리고 없앰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자기를 구원하는 가장 수줍맞는 게임입니다. 무슨 죄든지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 어떤 우리 이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점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 그분이 행한 것을 없애버리십시오.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사람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방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경험을 수시로 하고 삽니다. 수시로 제가 저희 죄가 용서받기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쉽게 털어버릴 수 있게 된 비결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믿으니까 자유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하신 주님. 도덕적인 수고 애씀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후원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들, 선교사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그런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별로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생명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라. 이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 이제 세상 죄를 없이 하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못 고칠 병도 고칠 것이고 그 어려운 기쁨과 평안 없는 두려운 상태 속에서도 만족과 감사가 있도록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지경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